안녕하세요. 캐나다인입니다. 30대 중반에 뭔 바람이 들어가지고 미쳐가지고 힘들게 들어간 회사 퇴사하고 캐나다로 이민 갔다가 악덕업주 만나서 겁내 후회할 뻔 하다가 어떻게 6개월 만에 영주권은 땄지만 우리는 뼛속까지 한국인이라는 걸 느끼고 한국으로 뺏겼다. 그걸 왜 가서 느끼냐고. 어쨌든 돌아와서 직장인 되는 건 포기하고, 아니 포기가 아니고 너 같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회사에서 누가 뽑아주냐? 그래서 직장인 못하고 현재 사업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40대 가장이다. 어머니, 운동 가셨어? 저는 뭐 괜찮고. 그래서 약 먹으라고 했는데 뭐 또 말을 안 듣네? 먹어 가려도 말도 안 듣고, 약 뭐 먹으라도 말도 안 듣고. 몰라, 먹으라니까 안 먹어. 어머니 컨디션 어떤가 궁금해서 전화했어. 괜찮았는데 짜증이 오만 돼요. 어머니 여기 집 앞에 태권도를 보내야 될 것 같아. 환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한 시간이라도 이 앞에 갔다 오던가 해야지. 깨끗거리고 그냥 들어놓고 발차기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가서 남 눈치 보면서 좀 고생을 하고 와야 되라나. 그러나 보려고요. 이채원, come on. Nope. 엄마가 부르면 왜가 아니라 네. 채원이 태권도 할 줄 알아? 그럼 태권도 선생님한테 가서 태권도 배우자고. 그럼 태권도 할 거야? Nope. 태권도 안 갈 거야? 채원이 그럼 미술학원은? 미술학원은 가고 싶어? 언니 아빠? 아니 너 지금 심심하잖아. 언니 집에 없는데. 네, 유치원? 유치원 말고 학원. 응응. 지금 나 왜 학교 가? 언니 학원 나가고. 언니 학원은 네가 갈 수가 없어. 더 언니 아들이 있는 데라 가지고 ABC 배워야 되고 이러는 건데 네가 어떻게 가? 넌 아직 그거 아니야. 그러면 집에서 그렇게 찡찡대지 말고 엄마랑 좀 잘 있어. 엄마를 들고 가가지고 엄마가 힘들면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있겠어? 공생해야지. 가있다. 집에는 둘이 다 아빠. 응. 근데 뚝뚝이보다 찌찌가 더 저지지. 응 맞아. 더 저. 뚝뚝이보다 찌찌가 더 저지야. 맞아. 어 그래. 이제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두 달 남았는데 유치원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대기가 안 빠져가지고 1월 초고 3월 초까지 기다려야 돼. 두 달을 이러고 있어야 돼서 저 출근하고 나면 희여사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얘도 혼자서 이러고 계속 있어야 되니까 최근에 이제 좀 알아봤거든요. 근처에 뭐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근데 짐보리가 비쌌지? 짐보리는 패스. 그 다음에 또 뭐 잉글리시 에그라고 뭐 영어 놀이학교. 놀이학교가 120만원, 120만원. 130만원이구나. 어, 맞. 한 달에 130만원씩. 한 달만 어떻게든 보냈으면 좋겠는데. 놀이학교라도. 딱 한 달이 남았대. 곰딱인데. 얘는 그냥 혼자 두면 진짜 잘 놀거든요. 이제 놀다가 몇 시간을 놀다가 한계가 있으니까 얘는 진짜 잘 노는 아이의 표본. 자기 혼자서 진짜 주도적으로 뭘 막 찾아가지고 어. 역할놀이를 막 하면서 자기가 인형들 막 갖다가 책 읽어주려고 아가? 응. 아빠가 아가 읽어줘. 아빠가 아가 읽어줘. 이거 아까 읽어줬던 거잖아. 그치? 응. 지금 9시 반이고 공부 중이야? 응? 집에 있어야 되는 우리 딸. 엄마 자고 있으니까 엄마 조금 더 자라고 아빠랑 조용히 하고 나가갔다 올까? 안 갈 거야 그러면? 채원이? 아니 이따가 못 가. 아빠 이따가 출근해야 돼서 지금 잠깐 나가려고 그랬지. 그거 이따가 보고 갔다 와서. 알았지? 옷 입어보자 그러면. 출동하려. 그래 가자. 처음 나가는 건가? 채원이랑 둘이서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 아니야. 이제 언니 돼서. 어. 너 언니 됐어? 어, 언제부터? 나 어릴 때부터. 어. 키가 뚝뚝 안 컸는데 키가 뚝뚝하다. 어. 마트도 혼자 가고 키즈카페도 혼자 오고 다 혼자 갔다. 다 혼자 갔어 이제? 어. 아빠 몰랐네. 언제부터 언니 됐어? 밥 잘 먹고. 어. 낮잠 잘 자고. 어. 언니랑 같이 탈도 그렇게 놀더니. 어. 컸어. 채원이 언니 됐구나. 그러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도 되는데 언니 되면은. 아니 다, 애기 됐다고. 다시 애기가 됐다고? 응. 아 다시 너 애기가 됐다고? 응. 담배? 채원이는 초콜릿 왜 먹어? 몰라. 어.
그래, 저지씨도 맛있어서. 저지씨도 맛있어서 피는, 맛있어서 피는 거야. 채원이도 초콜릿 먹으면 이빨이 썩고 몸에 안 좋은 거 알고 있지? 아니. 뭐, 어때? 너 엄마 뱃속에도 나와도 알겠대. 뭐? 엄마가 힘들게 날 키웠어, 뱃속에도. 힘들게 키웠어? 응. 엄마가 맨날 얘기하니? 응. 너 힘들게 뱃속에 키웠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아니. 맨날 얘기해? 아니, 나 착한 애기여서 엄마가 말 착하다고 그랬더니. 아니, 채원이 착한 애기라 했어. 엄마가 착하대? 응. 아, 맨날 말 안 들어가지고 맨날 엄마한테 혼나면서 뭘. 아니야. 착한 애기였는데 요새 말을 안 듣는 거지. 옛날에는 착해서. 아니야. 그래도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채연이. 맞아. 그지? 응. 근데 왜 이렇게 요새 말을 안 들어? 뭐 불만이 있어? 아니야. 요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가 있었죠? 아니. 잘 듣고 있어? 응. 엄마 말 잘 듣고 있는 거야? 응. 알았어. 좀만 더 잘 들어줘.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싫어. 누구만 들을 거야? 아빠처럼 말 잘 들어봐. 아빠 엄마 말 얼마나 잘 들어? 아빠는 말 안 돼요. 아빠가 뭘 안 들어? 어? 주말이 아니니까 완전 쾌적하구나. 아빠랑 나오면 머리가 이러는구나. 그치, 채원이? 엄마 없을 때 이런 거 아빠 구경 못 한다. 엄마 있으면 같이 못 한단 말이야, 구경. 구경 조금만 해도 되나? 응. 어? 우와. 아빠 이거 사고 싶다. 이거 사는 거 아니거든. 이거 사는 거 아니야? 어. 왜? 파는 거잖아. 아빠 사고 싶은데. 사면 엄마한테 혼나겠지? 응. 어? 그러니까 사면 안 돼. 사면 안 된다고? 응. 엄마 없으니까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지금? 아니. 몰래 집에 숨겨서 가지고 들어가면 되잖아. 안 돼. 안 돼? 저거 숨기면 혼날지도 모르잖아. 이거 빼면. 채원이만 얘기 안 하면 되잖아. 아빠가 숨겨놓고 집에다가. 내가 숨기면 아빠가 또 꺼내면 어떡해? 또 꺼내면 어떡하냐고? 응. 아, 꺼내면은 채원이가 샀다 그러지? 그러면? 숨긴다. 그러니까 채원이 이거 사고 아빠 그러면 게임기 사고. 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태? 어? 응, 빨리 까. 포도 먹고 싶다고, 채연이? 응. 잘 모르겠다, 야, 근데.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 장 있다 물어봤다고? 엄마한테 혼날라나, 채연? 이런 거 샀다고. 아빠가 숨긴 되잖아. 숨기라고? 응. 숨기라고? 몰래 숨기라고? 응. 몰래 숨기면 안, 나쁜 거잖아. 몰래 내가 꼭 숨겨줄게. 꼭 숨겨준다고? 어. 채원이가 숨겨줘 그러면? 어. 아빠도 같이 숨겨줘야 돼? 비밀. 우리의 비밀. 알았어? 응? 어. 아빠도 얘기하면 안 돼. 아빠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어. 어, 알았어. 우리가 같이 산 거잖아. 같이 산 거니까? 응. 알았어. 아빠 생각 좀 해볼게. 여기 이렇게 과자도 사고 이런 것도 샀는데 과일 샀으니까 엄마한테 안 혼나겠지? 그래도 과일을 하나 샀으니까. 피자 먹고 싶어, 채연이? 어. 어? 고기 들어있어. 맛있는 고기. 맛있다. 맛있어? 응. 어때? 맛있어? 응. 맛있다. 그치? 아빠 욕심이 컸다, 야. 왜? 포장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나는. 뜨거우니까 살살 호호 부르면서 먹어봐. 네. 응. 치즈가 조금 늦어놨다. 쌤, 아빠가 어쩌자고 너랑 먹는데 두 개를 시켰냐? 아빠가 착각했다, 야. 언니랑. 너 하나는 먹을 수 있지 않았다, 야. 어쨌든 금리 인하가 기대될 만한 시점은 24년 전 하반기로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지점에는 물가가 안정화되는 수순에 놓인 거예요. 트레이더스만요. 어떻게 알았어? 화살을 트레이더스에서 10만 원 넘게 썼어. 잘 잤어? 나 꿈꾸다가 또 놀래서 깼지. 너무 조용하니까. 두 시간을 10만 원이랑 바꾼 거야. 5만 원짜리 잠을 잤다고 생각해, 한 시간당. 채원이랑 채미 재밌었어? 재밌었어? 안 재밌었어? 그냥 보이는 거. 라면이랑 아빠가 좋아하는 것까지 샀어. 그거 다 채원이가 사자고 해서 샀어.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집에 가서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이. 어, 알았어. 엄마한테 달라고 해. 아빠 갈게.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차장이 있나? 숲속 한방랜드. 제가 들어갈 데가 있냐?
한 자리라도 있으면 되는 텐데. 아빠, 여기도 주차장이 있어. What? 있어? 되게 넓네. 아, 여기 그거야, 여기는. 뭐? 여기 그, 여기 보문사라고 뭐라고 있어. 아니야, 여기도 있잖아. 너 잘 잤지? 잘 잤어? 응, 잘. 오리고기 냄새나? 오리고기 냄새가 나. 아, 체험이 좋아요. 무슨 오리고기 냄새가 나. 안녕하세요. 성인 두 명은 이거 네이버로 했거든요. 초등학생 하나, 소인 하나. 14,000원이요? 야, 되게 귀엽다, 너네. 맞네. 들어갔다 와, 빨리. 아니, 아로가 뜨거워. 뜨거운 거야. 왜 그렇게 하는지 오빠가 들어가봐. 왜 저렇게 들어가야지? 일로 나와. 눈이 아니라 얼음. 뜨거운 데 갔다가 나, 너무 뜨거우면 여기 이제 차가운 데로 오는 거야. 뜨거운 데 먼저 가는 거야. 아빠 뭐라? 목욕을 가서 그냥 팔에 목욕을 빨리 하고 좀 거기서 좀 물 놀이하고 오랫동안 하고 그냥 그거 나오든지. 엄마 좀 더 하고 와. 저 얼마나 지지겠어. 지지기 뭘 지지요. 여기가 숯가마지. 여기가 불가마지. 불가마. 너 이거 되게 잘 어울려. 근데 숲속 랜드. 근데 목욕탕이 없어. 목욕탕이 없냐고? 아, 목욕탕 간다래 왔는데 왜 목욕탕이 없냐고? 목욕탕 있어. 이거 따뜻한 거 다 하고서 그 다음에 목욕탕 갈라 그런 거야. 근데 따뜻한 거를 지금 너네 안 간대잖아. 따뜻한 데 안 갈 거야? 아예? 내가 앞으로 잡을 때 7년 정도 가는 찜질방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을게. 얘가 7살 정도 더 먹으면은 가지 않을까 그래도? 아, 우리 안 논다고? 얘도 7살 먹으면 11살 정도 먹으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찜질방? 그 따뜻한 물 알까? 좀 더 하고 와. 거의 땀났는데? 얼굴이 빨간데? 저기 중에서 골랐어? 여기 어떤 거 같아? 재밌는 거 같아? 응. 재밌어? 뭘 또 놀라. 놀아보고 한번 괜찮으면 너네 놀고. 괜찮아. 뭘 괜찮아? 어디가 어떤 면이 괜찮아? 짜장면. 짜장면은 짜장면. 이거랑 이거. 라면 먹으러 여기 오겠네. 여기는 식당이에요, 식당. 연예인들도 왔다 갔구나. 뭐.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뭘 빨리야? 원래는 보통은 여자가 더 늦게 나오는데. 나 뭐? 아, 가져왔어? 거기 있는 거 그냥 막 발랐는데 하나. 우린 그런 게 없어. 없어? 여자애는. 아, 여자 화장실은 로션이 없어? 어. 아, 진짜? 또 새로운 수건 없이 어떻게 했어? 수건은 많아 그냥. 수건도 없어. 쓸 수 있는 만큼 그냥 막 써도 돼. 없다고. 아, 그래? 되게 불편하겠다. 근데 애기 욕조는 있어. 애기 욕조는 없어. 핑크색 너무 힘들어. 물놀이 했어? 물놀이. 왜 이렇게 졸려 보이냐 너네? 찜질방에서 찜질할 때 만난 할머니가 등을 밀어줬어. 등을 밀어줬다고? 채영이가 미는 게 염치않지 않다면서. 아, 채영이가 등을 밀어줬어? 근데 목욕탕에도 따뜻한 할머니가 엄마 등을 쓱싹쓱싹 닦아줬어. 쓱싹쓱싹 닦아줬어? 그래서 때가 많이 나왔어? 어? 엄마 때가 엄청 많이 나왔어? 아니. 죽었겠다. 왜? 여자 화장실은 그런 것도 있구나. 아, 여자 욕탕에는. 그 할머니가 착하신 거지. 그니까. 그 내가 몇 번 인사했는지 몰라. 아니 괜찮다고 하는 엄마 혼자 와가지고 애들은 메가리가 없고 할머니들끼리 와가지고 다 서로 밀어줬다고. 깨끗하게 아, 밀고 나가야지 기분이 좋다면서. 채영, 샤워하고 나오니까 이 지금 공기가 좀 살짝 차가워가지고 상쾌하지 않아? 응. 상쾌하지? 응. 엄마도 상쾌하지? 채영 상쾌하지? 아니. 엄마도 상쾌해? 아. 힘내 엄마. 너무 힘들어. 인중에 지금 계속 땀나는 거 보면 몰라? 힘내. 아, 오이 비누 냄새 엄청나네. 무슨 군대 갔다 왔냐 내가. 오이 비누 먹을게. 오이 비누 냄새 엄청나네. 그거 참 목욕
지금 이 시간에 자면 어떻게 해? 지금 탄 지 얼마 됐네? 2분? 3분? 몰라, 달린 지 얼마 됐어. 목욕 후에 얘네 뭐 찜질을 한 것도 아니잖아. 왜 그래? 탕에서 열심히 온탕과 냉탕을 오고 왔어. 아, 채영차원. 채영차원. 채원이도. 아유, 목아리가 꺾이고 왔네가지고. 채원이도. 너무 힘들었어? 어? 이번 여행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